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두절 같이 읍시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윗의 감사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이 하는 그 인사가 있죠. 새해를 시작하면 그 축복 인사가 있습니다. 축복 인사 있는데 다양한 내용들의 인사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주식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하는 인사가 있다 그래요. 주식을 많이 하자. 우리 뭐 우리 강서구에 사는 분들, 뭐 우리 예원교 성도들은 주식할 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식하는 분들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2023년 하락세와 변동성을 겪었던 모든 순간이 바뀌고 이제 2024년 상한가를 많이 맞고 하나의 동안 상승세를 쭉쭉 그렇게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라 그래요. 상승세 그냥 뭐로 이 그냥 뭐 상한가를 팍팍 찍자 그런 인사를 한다면 간단하게 말하면 2024년 모든 일이 상한가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 주식하는 분들은 주식의 이 등락에 따라서 막 일희일비하지요. 막 일희일비 그냥 막 어떤 분들을 보면 막 그냥 막 밥을 먹으면서도 주식을 막 오르락내리락 막 운동하면서도 주식 오르락 막 그 막 잡혀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런 인사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인사처럼요. 주식하는 분들은 상한가를 맞기를 기대하지요. 상한가, 내가 가진 주식이 상한가를 때리도록. 그런데 생각과 같이 잘 안 되지요. 잘 안 돼. 주식하다 폭망한 사람들은 많지요. 주식하다가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냥 상한가보다는 오히려 하한가를 그렇게 더 많이 맞는다. 상승세를 기대했는데 하락세의 장이 계속되면서 뭐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끼리 이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많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138편은 다윗이 기록한 그러한 시인데 이 사무엘로부터 장차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 앞길은 그야말로 상승세를 탔습니다.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골리앗 대전에서 그야말로 통쾌하게 이기고 역사의 전면에 팍 드디어 나서는 이런 상한가를 쳤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죠. 인간적으로 볼 때 하락세를 확 타버렸습니다. 사울의 시기가 계속되니까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계속 잡으러 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적대국 블레셋까지 그까지 도망을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가를 친 거예요. 그냥 뭐 계속.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한가의 삶을 다시 반등시켜 상승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들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 하면 다윗입니다. 대표적인 왕으로 자리매김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한번 별입니다. 그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을 상징할 정도로 이 반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이 가진 감사 신앙 덕분이었어요. 감사 신앙. 아멘. 이 감사. 다윗은요, 다양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원망, 불평, 이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영적 대응을 했습니다. 영적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감사와 찬양의 삶이었어요. 뭐 굉장히 어렵지요. 말로 못하는 막 생명의 위기를 계속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바꿔버렸냐? 감사와 찬양으로 그렇게 바꾸었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사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어? 세상에 헛된 왕들, 그 당시만 해도 막 우상들이 많았어요. 막 옛날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그 우상들이 많은데 그 신들 앞에서, 그래서 그 많은 신들, 그 우상들 앞에서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그는 그렇게 시대적으로, 대표적으로, 기념비적으로 살았던 인물이었어요. 찬양하는 삶을. 자, 성도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너 장막을 넓히라 라고 하는 이 성취될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 언약의 축복에, 이 성취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집중과 도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중과 도전. 그런데 그 도전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많은 그런 반대적 상황이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반대적인 것이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사탄은 언약 잡은 사람만 공격합니다. 언약을 가진 사람, 어?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언약 잡고 생활 속에 적용하는 사람, 24 공격합니다. 총공격. 사탄이 누구 공격하겠어요? 세상 사람 다 자기 말 잘 듣고 있는데, 공격할 대상은요, 여러분처럼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24 공격, 24. 그렇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하시든지 뭐요, 사단이 왜 공격합니까? 기쁨과 감사 없도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없도록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런 생각에 빠져 살도록 사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하고 여러분이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올 때는 아, 내가 사단에게 당했구나.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저 마누라가, 저 남편이, 저 자식이 그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현실의 상황 가지고 해석해버리면 사단에게 당한다니까요. 아멘.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아서 환경과 정반대, 환경은 전혀 감사할 일 없고 찬양할 일 없는데 그걸 확 영적으로 바꿔버려요. 해석에 영적 해석을 해서 바꿔버려요. 사단 공격을 막아버려요.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로. 사단 공격을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 계속 말이요. 잡초가 뭐예요? 잡초라는 거는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요. 이 잡초는 희한합니다. 심지도 않아도 와가지고 막 잘 자랍니다. 영양 다 빼앗아 먹습니다. 잡초는 저절로 잘 자라요. 우리 체질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후손이라. 우리 체질이 뭐예요?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뭐 가꾸지 않아도 막 저절로 쫙쫙 나옵니다. 이 가라지들이 체질이 원래 그래가지고 잘 자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래서 따위처럼요, 영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대응. 영적 해석이에요. 영적 해석. 본문 시편 138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2024년 새해 예언계 모든 순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체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올 한 해는 불평하고 엄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인 말 하는 것보다는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늘 사람 살리는 말, 힘주는 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요? 장막터 넓히는 기초입니다. 너 장막터를 넓히라. 이 기초라니까 이게. 감사와 찬양,
은약 성취의 주역으로 반드시 서시기를 제모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전심에 감사합니다. 전심에 감사. 1, 2절 다시 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심으로 하는 표현은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 그런 뜻이에요. 전심으로 100%의 꽉 찬 마음으로 너무나 기뻐서 열정적으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전심으로 영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영적 자세. 응? 일심전심 지속으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양다리 걸치기 이거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양다리 걸치 양다리.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싫어하잖아요. 두 마음 품고 말하는 것, 두 마음 품고 있는 것, 다른 마음 또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다른 것이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반복적으로 강조하잖아요.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참 예배의 대상, 참 나의 예배의 대상, 그것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 예배들이 나와가지고 막 잡생각이 많아, 이 생각 저 생각, 예배 실패합니다. 그 두 마음, 세 마음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삶은 항상 뭐야? 전심으로. 무슨 뜻이라고 전심이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이 골리앗과 열전회를 보면요, 골리앗과 싸울 때요, 다윗은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세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선포했어요. 전 세계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계심을 내가 보여주겠다.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서 보자마자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거든요. 자기가 믿는 신들 우상이지요.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하니까 그래 누가 참신인지 오늘 보여줄게 그 말이에요. 결과는 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방에 다윗의 완성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일전을 뿐만 아니라 왕이 되기까지 다양한 환란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또 왕이 된 후에도 주변 국가의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엄청나게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인자하심이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책임지신 것, 그 인자하심이에요. 내 연약함 다 아시고 내 부족함 다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져서 해결해 주신다. 인자하심. 성실하심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 성실하심.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심과 이 성실하심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 딸처럼. 아, 하나님이 참 나에게 인자하시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인자 사랑으로 다 덮어주시네. 보호하고 지켜주시네. 내가 이렇게 큰 위기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실하고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언약 성취를 체험하면서 다윗이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정말 이 인자하심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 왜 하나님 기분 좋지요? 들을 때 기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자리, 이 시간까지 하나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있어요. 지구 다 가져보세요. 노아가 지구를 다 가졌다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 바람에 살아남은 건 자기하고 자기 자식들밖에 없어요. 지구촌이 지구가 다 지킬 거야. 그러면 얼마나 부자요. 그런데 뭐요? 계속 스트레스 받아. 그래가지고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셔가지고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자다가 이제 자식을 막 축복하고 저주도 해버려. 뭔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마, 술을 많이 마셔. 다 가져보세요. 만족 있는가? 절대 없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 다윗에 보이는 감사의 핵심은요, 주의 성전 중심의 감사였어요. 주의 말씀 중심의 감사였어요. 차원이 다르죠. 이 감사라는 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여기서 성전은요, 하나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시간까지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성막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임재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중요한 것은요, 다윗의 삶이 무슨 말입니까?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삶 자체가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참석했다, 내 심야기도 나왔다 안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임재를 하나님 임재, 이 예배라니까. 예배 시간. 그래서 저는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것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말씀이 귀에 들어지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입에서는 말하지 못하고 눈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영적 소경, 영적 명인, 영적 응? 영적으로 못 들어. 들어도 안 바뀌어. 영적인 마음이 열리질 않았어. 탕탕 튕겨나가. 길가발 도착박 가시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그래 살았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뭐요? 감사는 저절로 나오죠. 자연스럽게 나오지요. 이거를 처음 해봐야 되는데,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성장, 성장, 응답, 응답, 증거. 하나님 막 주시는데, 막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주는데. 그리고 예배는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다윗은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감사는 차원이 달랐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된 것에 감사했다니까요. 이게 말씀 중심이죠. 여러분, 돈 중심이 아니잖아요. 말씀 중심, 말씀.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잖아요.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전도에, 뭡니까? 권사에도 오고 전도에도 왔는데, 내 그 소리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다. 밤새 술 퍼맛이 온다.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 그거 모르시냐? 다 알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막 그러면 은혜 못 받는다. 사단 난장 받는다. 자식들 상처 다 받는다. 그냥 해장국 끓여줘라. 밤새 술 마시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해장국 끓여주고 절대로 바가지 끓지 마라. 거기다 따지지도 마라. 그렇게 해주라니까.
놀랍대. 그러니까 우리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야, 우리 군사회 대단해요. 밤새 술 먹고 오는 남편의 해장 끓여주고 있대. 와, 진짜 복음이네. 그래야지 예원교회 군사지. 술 먹고 온 남편 데리고 찢고 뽑고 싸우면 그게 뭔 놈의 그 복음 가진 어? 군사는 안 가진 남편 뭔 차이가 있냐? 감사 수준이 이리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 이야기했잖아요. 밤새도록 술 먹고 와. 토요일날 더 먹고 와. 더 먹고 술 한 병하고 술 먹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뭐 정신없이 들을 끌고 앉더라. 하나님 남편 손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술을 많이 먹고 와서 하루 종일 주일 날 나는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술 많이 먹고 나 푹 자니까 예배하는데 아무 지장이 안 된대요. 예배 중심 아니에요. 자존심 중심입니까? 돈 중심입니까? 차원이 얼마나 다릅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어요. 너 장막터를 넓혀라. 원단 메시지 주어서 주다. 매주일 선포되는 강단 언약의 이 성취들의 맛을 보면서 감사가 24되는 한 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초월적 감사합니다. 3절 봅니다. 내가 강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했어요. 자신의 기도 응답된 것. 그런데 본문 내용을 잘 보면요,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 맞춰 있지 않아요. 오히려 후반부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초점 맞춰져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다윗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는데 그 기도를 드렸는데 그 환경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해결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된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상황이 그대로 해결된 것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한 거지요.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것 때문에 기도했더니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강해졌어요. 나 오늘도 권사 왔을 때 그랬어요. 저 박 권사님은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한다. 남편이 만약에 교회를 잘 다녔으면 안 할 거다. 맞다 이러더라고. 이 사람 말이요. 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여장로들 보면 남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혼자 나오든지 뭐 그런 여장로들 열심히 오잖아. 그 남편 안 믿는 남편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니까 강해지다 보니 장로가 됐네.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대.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셨나이다.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농인으로 태어날 때, 농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근데 농이 해결됐습니까? 안 됐지만은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나도 쓰임받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하신 방법이 그거예요. 또 무슨 뭐 기복신학처럼 뭐 주어진 게 해결되고 그 불신자들이나 보는 수준이에요. 다윗이 그런 수준의 감사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살면 감사 언제 하겠어요? 무슨 감사할 게 있겠냐고요. 늘 불평 원망이나 하지. 사단 심부름이나 시커나 하지. 이거 감사 차원이 달라. 감사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제는요 환경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영적 힘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도저히 신나게 돼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지금 굉장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는데 환난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런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 이걸 사실적으로 체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차원이 다르죠. 한마디로 이걸 뭐라 그래요? 초월적 감사라 그래요. 초월적 감사. 초월적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다윗이 초월적 감사할 수 있던 힘은 바로 언약 붙잡은 기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언약 붙잡은 기도, 말씀 묵상의 힘을 바탕으로 다윗이 기도한 거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지요. 그래서 다윗 말씀을 붙잡은 언약 기도가 중요합니다. 언약 기도의 권능을 체험한 사람은요, 눈앞의 문제와 사건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거를 붙잡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777 이 기도 지금까지요 나온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성경이,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주어진 메시지가 딱 농축된 것이 777이에요, 사실. 777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777 속에 3부 3이 다 들어있고요. 오력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쫙 다 들어있어요. CRV, CVDIP부터 제가 60도까지 쫙, 다섯 가지 뭐 훈련 다 듣기서 전체, 우리 단체 전체 메시지가 다 되는 게 777이에요. 정말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광대한 분량입니다. 엄청난 분량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삼구삼으로 시작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빛을 비추는 이런 놀라운 이 영적 로드맵이 쫙 다 담겨 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유일성의 복음 운동이 안디옥과 아시아와 이제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쫙까지. 이 마지막 7이 뭡니까? 이 여정, 어? 7망대 7여정, 7이정, 이정파가 뭐예요? 7이정표. 감난 갈보리 언약,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유럽이잖아요. 여기 마지막이 제일 쉬워요. 이정표 7개. 근데 예를 들면 갈보리에서 그냥 원래 로마까지,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쫙. 그렇게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내용이 잘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393 기도문을 제가 딱 만들어 줬죠. 두 번 줬습니다. 두 번을 또 줬는데 777 이 언약 이것도 만들어 가지고 착 하도록 쫙 지난번 이쪽 양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의 크기의 두 배 정도 딱 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어느 건별 기도문과 같이 만들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국내 다민족 사역과 예원 선교지에도 다 보급해 가지고 함께 이 언약 기도문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전 우리 선교지에 다 만들어 다 보내줘서 어느 건별로 다 그렇게 다 만들어서 같이 다 이 칠칠 지금 다 그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평생 기도해도 다 응답 못 받을 만큼 엄청난 보화이기 때문에 아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언약 기도를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망대를 세울 때 나의 수준을 초월하는 은혜가 임해요. 뭐 여러분 상구상은 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요 7망대 한 부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속에 다 아는 게 늘으면 다 듣고 아는 거 다 들어있어. 그냥 이 서열 뭐 쫙 그러면 기도할 수 있도록 뭐 여러분이 머릿속에 쫙 집어넣으면 돼요. 막 복해도 되고요. 우리 237 나라 5천 종교 복음화의 주역을 서게 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막터, 사역의 장막터가 넓혀지는 응답을 체험해보라고. 이것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걸 다 가르쳐줬는데
2024년 예언계 전 성도는요 초월적 감사를 맛보고 누리는 언약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뭐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저주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드리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나지 않는 메마른 심령으로 사람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상당히 수준 높은 저주지요. 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보면서도 안 믿어지도록.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저주를 거의 대부분이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저주하실 때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하는 게 아닌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막힌 귀,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드리고 살아가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사람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이런 저주받은 사람 많아요. 이미 듣고도 안 믿어요. 하나님이 심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를 저주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치무라 간조가 한 말의 의미가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를 드리고 살아가면서도 불평과 원망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불평과 원망,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계속해서 그 심령을 메마르게 만들고 있다. 우리 영계 성도들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처럼 찬양과 감사로, 말씀 묵상과 언약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모든 허감이 물러가고 내가 변하고 현장이 변하게 되어 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생동감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면서 삶의 모든 장막탄을 넓혀가는 언약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